안녕하세요, 박건입니다. 우선 저의 소개를 좀 하고 시작을 할 텐데요. 저는 고등과학원의 물리학 교수로 있는 박건이고요. 저는 원래 영화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영화평론가가 되기로 진짜 진심으로 고민을 했고요. 물론 물리학을 좋아해서 물리학자도 되고 싶었어요. 네, 그래서 물리학자가 되기로 결심한 다음에 저는 물리학 분야에서도 어떤 것을 전공할지 생각해야 되는데 그중에서 특히 전체적으로 이제 과학을 보면 환원주의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환원주의는 뭐냐면 큰 물체를 작은 물체로 나눠가지고 점점 작은 걸 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물질이 분자가 되고 원자가 되고 자리에서 줄어들겠죠. 그 작은 걸 알면 큰걸 알 수 있다는 개념이고요. 반면에 그 반대 개념으로 창발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창발주의는 작은 것들을 모아서 큰걸 만들 때 작은 거에서는 없었던 새로운 형태가 나올 수 있다. 그걸 창발 현상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예를 들면 아리스토텔레스란 분이 무슨 말을 했냐면 전체는 부분핵보다 크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음지물질 물리학자인 피터블 앤더슨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이분은 More is different, 많을수록 다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주를 전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환원주의하고 창발주의를 동시에 조화적으로 이해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음지물질 물리학을 전공하기로 했고 음지물질 물리학자가 됐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강의를 시작하게 될 텐데요. 이번 강의의 제목은 들어가며 우주의 언어 미적분입니다. 제가 양자역학 강의를 기본적으로 하게 될 텐데요. 그 전에 약간의 준비 작업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강의는 수학인데요. 미적분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두 번째 강의는 고전역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강의로서 제가 미적분을 선택했는데, 일단 우리가 우주가 작동하는 원리가 양자역학이라고 말씀드릴 텐데, 근데 우주가 작동하는 원리를 알기 위해서는 우선 우주의 언어를 이해해야 되겠죠. 그렇죠? 우주의 언어는 근본적으로 수학인데 그중에 특히 미적분입니다. 왜냐하면 우주를 기술하는 기본적인 방정식, 슈뢰덩어 방정식, 기타 등등은 모두 시간에 대한 미분 방정식의 형태로 주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 끝단에서는 과연 왜 그럴까? 왜 미분 방정식을 적힐까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강연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그 질문을 드리면서 시작을 해볼게요. 우리는 우주의 미래를 완벽하게 예측할 수 있을까? 만약 그렇다면 완벽하게 예측하는 방정식을 찾을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영화를 굉장히 좋아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영화 평론가가 되기로 고민을 많이 했고요. 그래서 영화를 시작하는 게딱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영화는 이 영화입니다. 라플라시스 디몬, 라플라스의 악마라고 돼 있고요. 이게 흑백 영화처럼 보여서 좀 오래된 영화 같죠? 근데 사실은 2017년에 만든 영화이고요. 상당히 최근 영화입니다. 이탈리아에서 만든 영화고요. 예를 들면 유튜브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저도 유튜브에서 봤습니다, 사실은. 소제목이 있는데요. 소제목은 Does free will exist? 자유의지는 존재하는가요? 자, 오늘 얘기를 들어가기 위해서 줄거리 조금 설명해 드릴게요. 영화를 보셔야 되기 때문에 끝까지 설명 안 드릴 겁니다. 항상 영화 채널에서 그렇잖아요. 재밌을 때까지만 딱 설명하고 딱 끝잖아요. 저도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영화는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일군의 과학자, 수학자, 기타 등등의 사람들이 배를 타고 어디 가고 있어요. 이 섬으로 가고 있거든요. 저 포스트에 나온 섬으로 가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한게 뭐냐면 실험을 했어요. 어떤 실험을 했냐면 유리잔을 깨트려요. 이렇게 떨어뜨려서 깨트려요. 그걸 이제 카메라를 찍어요. 그 다음에 유리잔이 몇 조각으로 쪼개지는지를 예측하는 방정식을 만들려고 했어요. 그리고 성공했어요. 놀랍게도. 매번 떨어질 때마다 10조각으로 될수 있고, 100조각으로 될수 있고, 뭐 2조각으로 될 수도 그렇잖아요. 그거를 예측하는 방정식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굉장히 잘 맞았어요. 너무 놀랍죠? 근데 이 사람들한테 누가 연락을 와요. 그래서 너네 연구 결과 너무 흥미로우니 자기하고 만나서 좀 얘기를 해보자. 그 사람이 저 섬에 있는 어떤 주인이에요. 그래서 섬에는 포스터에 나오지만 그저맨 위에 어떤 큰 어떤 멋있는 저택이 있거든요. 거기를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첫 방향에서 배를 타고 가는 거예요. 거기로.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해요. 뭐 방정식이 어쩌저쩌니 막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우리를 왜 여기다 초대한 것일까 막 궁금증도 들고요. 그래서 섬에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했는데 그래서 저택이 굉장히 높게 포스터 있잖아요. 그래서 저택까지 막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 안에.
그래서 우리 초대해놓고 이게 무슨 짓이지 이게? 그래서 막 화를 내려고 하고 있는데 그 안에 그 저택의 모형이 있어요. 똑같은 모형이 그 안에 있어요. 굉장히 정밀한. 그리고 그 안에 체스의 폰들 조리죠. 폰들이 거기 있어요. 그리고 폰들이 막 움직입니다. 근데 자세히 살펴보니 폰이 움직이는 게 자기 자신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옆으로 움직이니까 폰도 같이 움직여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움직이니까 그 사람 그것도 막 움직여요. 그리고 그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밑에를 자세히 봤더니 그 저택이 사실은 굉장히 정밀한 기계였어요. 굉장히 정밀한 시계 혹은 뮤직박스 같은 거여서 태엽을 감아놓고 그게 작동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상하잖아요. 자기는 우리는 프리윌 자유의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마음대로 난 여기로 가고 돌아가는데 그게 미리 그걸 감아놓고 간 거잖아요. 그 주인이. 근데 거기에 작동하는 거가 정확히 똑같은 거예요. 뭔가 이상하죠. 그 주인도 미래를 예측하는 방정식을 찾은 거였어요. 그 사람도. 이 초대받은 사람들도 훨씬 더 정확한 방정식. 단순히 유리컵이 깨지는 몇 조각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모든 행동 방식을 미리 다 예측을 해놓고 감아놓고 사라져 있는 거예요. 너무나 놀랍잖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알게 됐냐? 그 앞에 이렇게 화로가 있었는데, 파이어플레이스가 있었는데, 그 앞에 텔레비전이 있고 비디오 카세트가 있어서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를 수도 있지만 예전에는 비디오 카세트라는 걸 썼습니다. 그래서 플레이 버튼 딱 누르면 이제 비디오가 이제 상영이 시작이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를 딱 보는데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난 너희를 이런 식으로 초대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막 화를 내면서 무슨 엑스토리가 있냐? 그러면서 빨리 감기를 눌러요. 그러다 다시 빨리 감기 그 원래 이제 속도로 하니까 그 테이프 속에 있던 사람이 너가 그걸 누를 줄 알았다. 그래서 그 부분에 다시 녹음을 해놓은 거였어요. 그 뒤로 감아요. 그 다시 너가 여기로 올줄 알았다 또. 그또 거기다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모두 예상을 하고 마련을 해놨던 거예요. 놀랍죠. 그리고 어떤 일이 있냐면 갑자기 폰이 움직이고 있는데 그러니까 테스트를 아시는 분들은 퀸이 굉장히 강력하거든요. 퀸이 와서 폰을 하나를 잡아먹어요. 근데 실제로도 퀸의 모양을 한 관이 와서 사람을 잡아서 죽입니다. 그걸 막을 수가 없어요. 어떤 짓을 해도 막을 수가 없어요. 자, 이게 자유의지가 없다는 거를 이제 이 영화 자체는 그렇게 이제 그리고 있고, 그거마저 그러니까 우주 전체는 스케일이 크니까 어떤 얘기가 나냐면, 이 작은 섬 안에서 벌어지는 일 정도는 완벽하게 기술하는 방정식을 찾았다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제가 아까 소대 말씀드렸죠. 정말 재밌는 거 뒤에 나오는데 그 설명 안 드릴게요. 꼭 찾아보시길 바라면서 과연 저런 게 가능할 것이냐 물어볼 수가 있겠죠. 제가 첫 슬라이드에 그랬잖아요. 우주의 미래를 완벽하게 예측하는 방정식이 가능할 것인가. 만약 가능하다면 저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니까 이상하죠. 그렇죠? 근데 영화의 제목이 왜 라플라스의 악마였을까요? 라플라스의 디몬이었을까요? 18세기하고 19세기에 걸쳐서 산 프랑스 수학자 라플라스라는 사람이 진짜 있었습니다. 사실 영화에도 나와요. 영화에도 왜 라플라스의 악마인지가 영화에서 자체적으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라플라스가 뉴턴이 이렇게 발견된 다음에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주의 현재 상태는 과거의 결과이고 미래의 원인이다. 뭐 자연스럽죠. 어떤 순간에 자연을 움직이는 모든 힘하고 모든 입자의 위치를 정확히 알수 있는 지적인 존재가 있고 이게 라플라스의 악마라고 불립니다. 나중에 이 지적인 존재가 충분히 대단해가지고 데이터를 다 분석할 수 있다면 거대한 천체부터 작은 미세한 원자의 움직임까지 단 하나의 공식을 담아낼 수 있을 것이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이런 지적 존재에게는 아무것도 불확실하지 않겠죠. 그리고 미래는 과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무런 차이가 없는 거예요. 미래를 어떻게 보면 기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자, 이게 가능할까요? 뭐 가능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좀 강력하게 들긴 하죠. 그래도 과학자들은 우리가 아직 기술이 못 미쳐서 그렇거나 여러 가지 기타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예상을 못 하지만 방정식은
그 방정식이라고 믿고 있어요. 방정식 못 풀 뿐이지 우리 방정식은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게 슈레딩거 방정식입니다. 물론 슈레딩거 방정식이 나오기 전, 양자역학의 슈레딩거 방정식입니다. 근데 그 나오기 전에는 뉴턴 역학이라고 생각했죠. 라플라스는 뉴턴의 운동 방정식 그것과 생각을 했고요. 그걸 풀기 어려워서 그런 거지 방정식은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게 맞는지 틀린지는 뭐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저는 아니라고 믿고 있고요. 왜냐하면 방정식을 정확히 안다고 치더라도 그걸 정확히 푸는 거는 또 다른 문제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자, 그런데 이게 만약에 지금 당분간 가능하다라고 생각해 볼게요. 자, 만약에 우리가 저런 게 알고 있다면, 저런 방정식을 알고 있다면 우리가 가장 하고 싶은 거가 뭘까요?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거. 우리 인류가 앞으로 잘 살아가게 될지 아니면 망할지 그걸 예측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라플라스의 악마라면 일단 그것도 하고 싶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비슷한 생각을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멜서스라는 분인데요. 이분도 19세기 초반까지 살았던 분인데 이분은 경제학자고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유명한 멜서스의 인구론이라는 것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분은 인류의 미래를 되게 비관적으로 봤어요. 왜냐하면 이분의 주장은 뭐였냐면 식량은 산술급수적으로 증가하지만 산술급수라는 건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등차수열로 증가한다는 거예요. 수학적으로 말씀드리면. 하지만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 기하급수는 굉장히 빨리 증가한다는 소리고 오늘은 거기서 그 기하, 빨리 증가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이제 자세히 설명드릴 겁니다. 혹은 다른 식으로 말씀드리면 등비수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류는 인구를 줄이지 않는 한 최저 생활의 수준을 벗어날 수 없고 항상 불행에 처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식량이 조금만 늘어나도 바로 인구가 따라잡죠. 물론 이때까지는 우리나라 같은 상황을 상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지금 출산율이 줄어들어가지고 우리는 인구가 줄 위기잖아요. 망할 위기잖아요. 이때까지만 해도 산업혁명 때 뭐 그때 어떤 일이 있었으니까 바로 인구가 늘어나서 우리는 항상 망할 수밖에 없다. 인구를 줄여야 된다. 근데 멜서스의 인구론이 사실은 저 자체도 뭐 의미가 굉장히 있지만 굉장히 다른 중요한 이론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 이론은 다윈의 진화론이에요. 적자 생존. 그래서 강한 가장 적합한 어떤 환경에 적응을 잘하는 생물이 살아남을 수 있다. 그 개념이 인구 멜서스 인구론에 있었는데 그게 다윈이 바로 쓰게 되고 진화론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자, 저 아이디어는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어떻게 보면 왜 인류의 운명이 결정된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어떤 짓을 하든지 간에 자유의지를 갖고 우리가 열심히 살려고 하건 대충 살려고 하건 무슨 짓을 하든 간에 저기에 빠질 수밖에 없잖아요. 아까 라플라스 악마처럼. 그래서 굉장히 충격적이었고 많은 사람들이 저기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최근에 깊은 인상을 받은 분도 계세요. 이분이죠. 타노스예요. 네.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타노스는 우주에 생명체가 너무 많다. 해서 생각을 해서 생명체 반을 죽여야 된다. 그래서 건틀릿이라고 여기에 이제 인피니트 스톤 6개를 붙인 다음에 핑거 스냅을 해서 반을 다 없애죠. 타노스는 나름대로 자기의 논리는 있었던 거예요. 이게 더 좋은 길이다. 반을 죽일지라도 이게 더 좋은 길이다. 근데 물론 어벤져스는 그렇게 생각 안 했죠. 어벤져스의 유명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 딸이 있죠. 딸이 타노스한테 You don't know that 그래요. 너 그거 모른다. 너가 어떻게 아느냐. 넌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건 꼭 그렇지 않다. 라고 얘기를 하고 멋있게 또 재밌게 싸워서 영화를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자, 근데 이게 맞는지 틀린지 이제 얘기를 할 텐데요. 얘기하기 전에 일단 멜서스 인구로 다시 돌아가서 그걸 정확하게 수학적으로 한번 기술해 볼게요. 자, 식량은 등차수열 혹은 산술급수적으로 증가한다고 했잖아요. 이거는 쌀 가마니를 비유를 들면 한 가마니, 두 가마니, 세 가마니 이렇게 서서히 증가하는 거고 뭐 농업기술 발전한다든지 아니면 농지가 넓어진다든지 해서 서서히 늘어나는 거를 저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등차수열은 수학적으로 정확히 뭐 써보자면 A0라는 양이 A0 더하기 D, A0 더하기 E 곱하기 D 이런 식으로 증가하는 거고 그래프로 그려보면 이렇게 나이스한 직선 위에 놓이게 돼서 이거는 굉장히 쉽죠. 우리가 중학교 시간에 배우나 쭉 연결하면 되겠죠. 그렇죠? A0 더하기 XD. X는 어떤 시점. 그래서 1년 뒤, 2년 뒤, 10년 뒤, 100년 뒤도 만약에 저게 계속 맞는다면 우리가 예측할 수 있겠죠. 이건 쉬워요.
근데 인구 증가, 등비 수혈은 조금 어렵습니다. 약간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인구가 2명이었다가 다음에 4명 됐다, 10명 됐다 이렇게 계속 늘어나죠. 2명씩 난다고 치고. 자, 그러면 이거를 다시 똑같이 수학으로 적으면 A0에다가 A0를 R 곱해주고 R이 이제 증가율이에요. Growth Rate라고 할 수 있고 저게 1보다 작아서 우려하는 문제죠. 근데 저게 이제 계속 증가하면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증가해서 굉장히 조금만 있으면 확 증가합니다. 저거를 선 빨간 선을 수학적으로 뭘까 생각하면 A0 곱하기 R의 X승 이게 되게 자연스럽죠. X에다 1, 2, 3 집어넣으면 되니까 좋아요. 근데 가령 이제 어떤 질문을 해볼게요. 내가 3년하고 4년 딱딱 떨어지는 게 아니라 3.14년 후에 뭐가 인구 얼마 되느냐 물어본다고 쳐볼게요. 예를 들어 R의 3.1415구이 하필은 저 숫자를 한 이유는 원주율 때문에 그래요. 딱 느끼셨겠지만 원주율만큼 지난 다음에는 뭐가 될까? 이 질문 자체가 왜 물어보는지 이상할 수도 있죠. 그 왜 궁금해? 근데 궁금하다 쳐볼게요. 그러면 저걸 어떻게 계산할까요? 가령 R의 0.5승 같은 건 알 수 있잖아요. 제곱근이잖아요. 3분의 1승도 알아요. 세제곱근이잖아요. 근데 이상한 숫자야. 무리수야. 그럼 저걸 어떻게 계산할 수 있을까요? 왜 우리가 저 예상을 한다면 라플스 악마라면 적어도 저 정도는 할 수 있어야겠죠. 저 정도 못해가지고는 아무것도 예상 못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저거를 어떻게 계산할 수 있는지 오늘 이제 얘기를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많은 걸 배우게 돼요. 미적분을 배우게 되고 어떤 미분 방정식이라는 개념도 이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첫 번째 문장은 뭐냐면 불연소적 수열을 부드럽게 연결한 함수는 미분 방정식을 통해서 구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두 점이 있으면 두 점을 연결하는 부드러운 선은 무수히 많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상당히 부드러운 그다음에 좋은 성질을 많이 가진 함수를 얻는 방법은 미분 방정식을 통한 방법이다. 자, 그래서 아까 그 그림을 다시 보죠. 이 그림을 보면 일단 우리가 직관적으로 기울기라는 게 뭔지 알잖아요. 그렇죠? 저 곡선의 기울기가 그냥 가팔라이잖아요. 그게 어떤 식으로 생각해 볼 수 있냐면 기울기가 점점 높아진다. 함수가 높아지면 것과 동일하게. 근데 그게 또 자연스러운 게 인구가 많으면 늘어나는 비율도 점점 늘어나는 것도 점점 커지잖아요. 왜냐면 그만큼 많았으니까 더 많이 늘 거 아니에요. 비율은 같더라도 늘어나는 양은 더 많이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혹시 등비 수열을 부드럽게 연결하는 곡선은 기울기가 자기 전에 비례하는 함수가 아닐까? 라고 물어볼 수가 있죠. 자, 이게 직관적으로 이제 말이 돼요. 근데 이제 기울기가 뭔지 정확히 정의하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기울기를 정확히 한번 정의해 볼게요. 기울기는 미분입니다. 이거는 많이 들어보셨지만 그래도 한번 정리를 한번 하고 시작을 가보겠습니다. 자, 미분, differential이라고 부르는데 어떤 곡선이 있다고 쳐볼게요. 빨간색 곡선입니다. 여기서 이 곡선의 기울기가 매 점마다 바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각 어떤 주어진 지점에서의 곡선의 기울기는 어떻게 정의되냐면 x1에서 기울기를 알고 있다고 할게요. x1, x1에서 x2로 생각하고 그걸 선으로 연결해 볼게요. 자, 이게 그러면 대충 기울기겠죠? 근데 완벽하지 않잖아요. 그 사이에 약간 빨간색이 이렇게 튀어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 기울기를 이렇게 저 선분, 파란색 선분의 기울기는 이제 공식의 오른쪽으로 보일 텐데 그거를 x2를 x1에 접근하는 극한을 취한다. 그럼 점점 x2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그게 어떻게 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딱 만나는 그 선분의 기울기, 그걸 기울기라고 하겠습니다. 그 직관적으로 되게 자연스럽죠? 자, 넘어가기 전에 자 이걸 이 개념을 하면 뭐 어떤 걸 알 수 있냐면 빨간색에 국소적으로 최대점과 최소점이 있잖아요. 그렇죠? 저 빨간색에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올라가잖아요. 그 국소적으로 최대점은 기울기가 0이죠. 그 최대점을 알 수 있는 방법은 기울기가 0인 점을 찾으면 되는 거죠. 최소점도 마찬가지예요. 그것도 기울기가 0이 됐다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최소점도 기울기가 0이 되는 점입니다. 이건 나중에 굉장히 중요하게 쓰일 테니까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혹시 기울기가 자기 자신의 비례한 함수 아닐까 물어봤죠. 그래서 실제로 등비수를 부드럽게 연결하는 곡선을 저렇게 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우리의 정의예요.
기억이든 뭐죠? 미분이에요. 그래서 미분이 자기 자신의 비례함수를 지수함수라고 부릅니다. 특히 비례의 상수가 1인 거, 다시 말해서 미분이 자기 자신 완전히 같은 거를 지수함수의 어떤 대표격이라고 쳐서 그냥 지수함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지수함수의 정의는 미분이 자기 자신과 같은 함수다. 자, 그럼 저걸 어떻게 찾냐가 문제죠. 그럼 R의 X승이니까 R이 어떤 값이면 미분이 자기 자신과 같아지거든요. 그 같아지는 R을 E라고 부를게요. E는 오일러 수라고 부릅니다. E는 그 오일러의 이름의 E, 그 이니셜이겠죠. E가 뭘까? 궁금하실 수 있죠. E가 3이야? 4야? 5야? 10이야? 뭐 물어볼 수 있죠. 근데 해보면 막 넣어보세요. 넣어보면 어떤 숫자가 나올 텐데 이 숫자를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제 그걸 말씀드릴 텐데 그 숫자가 2.71828 어쩌고 저쩌고 저런 숫자가 나옵니다. 무리수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 왜 그런지 알기 위해서는 미적분을 좀 아셔야 되는 거예요. 미적분을 아셔야 되는데 일단 미적분 알면 뭐를 증명할 수 있냐면 지수함수는 다항식으로 전개할 수 있어요. 자, 이게 왜 편리하죠? 아까 지수함수의 R의 X승에서 X가 이상한 수일 때 계산하기 힘들었잖아요. 그 이유는 어떻게 계산할지 모르기 때문이잖아요. 근데 X가 자연수일 때는 계산할 수 있잖아요. 다항식으로 전개할 수 있다는 것은 계산할 수 있다는 소리예요. 자, 그게 만약 가정하다면 오일러 수는 수열로 쓸 수 있습니다. 네, 그거를 정확하게 보여드릴 텐데 그 전에 이걸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거의 모든 함수는 다항식으로 전개할 수 있습니다. 지수함수뿐만 아니라 이거를 테일러 전개라고 부릅니다. 이 얘기 잠시 얘기할 텐데 일단 받아들이세요. 그렇구나. 자, 그러면 지수함수는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2의 x승은 1 더하기 x 더하기 2분의 1 곱하기 x제곱 더하기 1 나누기 3팩토리얼 x3승 따다다. 여기 중에서 3팩토리얼 뭔지 궁금하시죠? 느낌표. n팩토리얼은 n 곱하기 n-1 곱하기 n-2 곱하기 줄어들어가서 결국 1까지 가는 숫자예요. 3팩토리얼은 3 곱하기 2겠죠? 자, 저게 맞다고 가정해볼게요. 일단 저게 미분을 하면 자기 자신이 나온다고 가정해볼게요. 만약 그렇다면 이 오일러 수는 계산하기 쉬워요. 왜냐하면 x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1 더하기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3팩토리얼 분의 1 더하기 다다다 하고 이거는 벌써 2.5보다 크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계속 더해지고 3보단 작다는 걸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 어떤 숫자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실제 컴퓨터에 집어넣고 해보시면 아까 그 숫자가 나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좋아요. 자, 근데 아직 우리 숙제를 안 했죠. 저게 미분하면 왜 자기 자신이 어디인가 알아야 돼요. 그 왼쪽과 오른쪽인데 오른쪽을 미분할 수 있으면 왼쪽도 미분할 수 있게 되는 게겠죠. 자, 그러면 지수함수를 다항식으로 전개하기 위해서는 다항식의 미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그걸 이제 그렇게 주장을 했으니까. 자, 다항식의 미분을 잠깐 해보겠습니다. 미분의 정의죠. 그렇죠? x하고 x 플러스 델타 차이를 했는데 델타 나눈 거예요. 이걸 자세하게 들어가진 않겠습니다. 이건 나중에 보시면 되기 때문에 그대로 이제 나중에 이거 보시면 돼서 그냥 보여드리기만 하겠습니다. x의 n승이고 x 플러스 델타의 n승을 전개를 할 수가 있고요. 델타로 그걸 차이를 해서 해가지고 정리를 해보면 n이 앞으로 튀어나오고요. 그 다음에 위에 있는 지수를 하나 줄이면 됩니다. 저걸 받아들이세요. x의 n승은 n이 앞으로 가고 n을 하나 줄이면 된다. 오케이? 그러면 지수함수를 미분할 수 있습니다. 진짜. 왜냐하면 2의 x승을 미분한 거는 1을 미분하면 0이 되죠. 왜냐하면 하나 줄이니까 0이 돼버리거든요. x의 1승이니까 1이 앞으로 나오고 하나 줄이니까 1이 됩니다. 그 다음에 2분의 1 곱하기 x제곱은 2가 튀어나오고 x가 되죠. 이런 식으로 계속 하다 보면 잠깐만 뭐가 질서가 있네. 이게 똑같은 거 아니야? 똑같죠? 한 칸씩 밀려있을 뿐이에요. 그렇죠? 1, 1, x, x 다 똑같아요. 그러면 정말 저게 미분이 자기 자신 같은 함수라는 걸 알 수 있죠. 증명이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지수함수는 저렇게 다항식으로 쓰고는 계산 저렇게 써줄 때 알았고 그러면 아까 x가 이상한 숫자 들어가 있을 때 계산할 수 있죠. 왜냐하면 오른쪽은 다 다항식이잖아요. 뭐에 1승, 2승, 3승 다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저거 계산할 수 있어요. 우리가 적어도 이 어떻게 보면 간단한 문제에 대해서는 라플라스의 악마가 돼가지고 다 계산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다항식 전개를 통해서 계산할 수 있다. 지수함수 알았어요. 그래서
산수급수, 기하급수, 몇 년 후, 1.5년 후, 1.7년 후 다 계산할 수 있고 우리는 인류의 운명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꼭 그렇지 않다라고 설명드릴게요. 일단 받아들여볼게요. 근데 꼭 그렇지 않다라는 걸 설명드리기 전에 중요한 거 하나를 설명드리고 가겠습니다. 지수함수 배웠잖아요. 근데 지수함수하고 되게 연결이 되는 함수가 있어요. 뭐가 확 증가하는 함수인데 이상하게 굉장히 연결되는 함수가 있어요. 그게 사인과 코사인 함수입니다. 딱 보면 연결 안 될 것 같잖아요. 왜죠? 지수함수는 이렇게 증가하잖아요. 발산하잖아요. 코사인, 사인 함수는 둘 다 출렁출렁거리잖아요. 발산하지도 않고 뭐 줄어들지 않고 그냥 왔다 갔다 그래요. 이게 왜 연결되지? 하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연결이 됩니다. 놀랍게도 연결이 돼요. 자, 다 아시겠지만 그래도 사인, 코사인을 정의라고 시작을 해보면 길이가 반지름이 1인 원 위에서 빙빙 돌고 있다고 쳐볼게요. 점이. 그러면 그거의 어떤 그림자를 볼게요. 위에서 빛을 해가지고. 그럼 그 X가 바뀌잖아요. 왔다 갔다 거리잖아요. 그 X가 바뀌는 게 코사인 세타입니다. 각도의 함수로. 가령 세타가 0이면 1이겠죠. 이렇게 올라가면 1에서 줄어요. 줄어서 꼭대기에 가면 0이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이 됐다가 다시 이렇게 돌아옵니다. 그다음 그 Y 성분은 사인 세타예요. 왜냐하면 처음엔 0이죠. 점점 증가해서 1 됐죠. 5입니다. 그래서 코사인 함수와 사인 함수는 그 반지름이 1인 단위 원, 그 거기서 돌아가는 어떤 점의 위치에 X 성분, Y 성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이게 왜 도대체 지수함수하고 무슨 관계일까 질문할 수 있죠. 자, 근데 코사인과 사인 함수를 제가 이렇게 그림으로 설명을 드렸지만 우리 뭐 배웠죠? 어떤 스무드한 함수가 나오면, 매끄러운 함수가 나오면 뭘 통해서 정의할 수 있다? 미분 방정식을 통해서 정의할 수 있다. 그럼 사인, 코사인을 함수를 정의하는 미분 방정식은 무엇일까? 그렇죠? 다시 한번 정리해보죠. 지수함수는 미분이 자기 자신과 같은 함수. 사인, 코사인은 어떤 미분 방정식? 물어볼 수 있죠. 자, 사인, 코사인 함수는 두 번 미분한 거. 2차 미분이 자기 자신의 마이너스 1을 곱한 함수예요. 그게 정입니다. 그래서 수식을 적으면 x의 함수라고 쳤을 때 x에 대해서 두 번 미분한 거를 자기 자신 f에 마이너스 1을 붙인 거다. 자, 여기서 질문이 들죠. 잠깐만, 두 번 미분하게 자기 자신하고 같은 거는 왜 얘기 안 하지? 그렇죠? 왜 마이너스 1? 자기 자신 같은 거는 우리 이미 알아요. 지수함수예요. 왜죠? 한 번 미분하게 자기 자신 같으면 두 번 미분해도 자기 자신과 같겠죠. 그래서 그건 지수함수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1이 붙은 게 좀 특별한 겁니다. 자, 근데 우리가 지수함수 했던 거하고 똑같은 짓을 할게요. 사인과 코사인도 다항식을 전개할 수 있습니다. 사인과 코사인이 막 이렇게 하니까 계산하기 힘들잖아요. 근데 그것도 다항식으로 전개할 수 있습니다. 테일러 전개라고 표현하죠. 자, 지수함수부터 시작을 해요. 아까 지수함수에서 자기 자신과 미분이 자기 자신 같았던 이유는 미분에서 한 칸씩 한 칸씩 옆으로 왔기 때문이잖아요. 자, 거기서 잘 생각하면 영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잠깐만, 사인 x라는 거가 있는데 저기서 x의 홀수승만 떼내요. 그리고 번갈아서 사인을 바꿔요. 왜 그렇게 하는지는 금방 설명드릴게요. 만약 그렇게 한다면 미분을 두 번 해볼게요. 그럼 x의 3승은 x가 됩니다. x의 5승은 x의 3승이 돼요. x의 7승은 x의 5승이 되고, 근데 부호가 계속 바뀌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1이 붙습니다. 그래서 두 번 미분이 마이너스 1 곱한 자기 자신이 돼요. 그 다음에 코사인 X도 똑같아요. 대신 X의 짝수승만 해서 똑같이 하면 됩니다. 저렇게 됩니다. 자, 여기서부터 벌써 이상하네. 사인과 코사인이 지수함수하고 무슨 연결이 있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거칠게 말하면 지수함수의 반은 사인이고 반은 코사인입니다. 그렇죠? 짝수승한 거 모은 거, 홀수승한 거 모은 거, 반반. 자, 근데 그 아까 저 그 미분한 거 봤으니까 한 번 미분하면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하잖아요. 왜 두 번 미분? 한 번 미분 한번 해볼게요. 저거 한 번 미분하면 코사인이 되네요. x가 1이 되고 x3승이 x제곱이 되고 코사인이 돼요. 코사인이 돼요. 코사인 미분하면 사인이 되는데 마이너스가 붙어요. 저걸 바로 알 수 있죠. 그리고 좀 더 정직한 방법으로 계산해도 돼요. 아까 미분된 정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우는 사코프코사, 코코마사사 이런 거 써가지고 전개를 하고 하면 아까 그게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하게 나와요. 하지만 이거는 다항식으로 전개하는 게 가능하다는 거로 보면 자명해 보여요. 그 다음에 보너스도 있죠. 지수함수하고 뭐가 연결되네? 그것도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실제로 연결됩니다. 연결하는 공식을 오일러의 공식이라고 불러요. 오일러의 공식은 흔히 말하기를 수학에서 가장 아름다운 방정식이라고 불러요. Most beautiful equation in mathematics라고 실제로 부르고 유튜브에 쳐시면, 그렇게 치시면 바로 나옵니다. 왜 나오냐? 정말 아름다워요. 그 아름다운 이유를 제가 설명드려 볼게요. 왜냐하면 지수함수, 상관함수를 통합을 합니다. 아까 반이 사인이고 반이 코사인이라고 느낌이 오잖아요. 그걸 좀더 정확하게 할수 있습니다. 어떻게 정확하게 하느냐? 이에 x에다가 허수를 집어넣어요. 허수는 뭐냐면, 여기서 이제 깊게 들어가기는 복잡하니까 그냥 허수는 제곱하면 많이 쓰게 되는 숫자라고 생각만 할게요. 그냥 형식적으로 그런 숫자가 있다고 치고, 아까 다항식 전개했잖아요. 그러면 2의 ix, x자리에 ix를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1 더하기 ix 더하기 2분의 1 곱하기 ix 제곱 3승 따다다 이렇게 들어가면 됩니다. 근데 i의 제곱 많이 쓰리니까 그것만 모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모은 것들, 그 다음에 x의 홀수 승만 된 것만 모을 수 있어요. 앞에 i가 있겠죠. i의 홀수 승은 i가 남습니다. 그래서 i가 붙지 않은 거와 붙은 거로 나눌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어디서 봤죠, 이거? 왜냐면 앞에 게 코사인 x, 뒤에 게 사인 x입니다. 그래서 2의 i x 승은 코사인 x 더하기 i 사인 x예요. 이게 오일러의 공식입니다. 자, 이거를 알면 아까 코코마사사 사코프코사 있잖아요. 그걸 유도할 수 있어요. 굉장히 쉽게 유도할 수 있어요. 지수함수의 곱이기 때문에 이거 한번 보시면, 유튜브에 찾아보시면 아는데 굉장히 쉽게 유도할 수 있고요. 특히 x에다가 파이를 집어넣어 볼게요. 원주율을 집어넣어 볼게요. 그러면 오른쪽이 코사인 파이 더하기 i 사인 파이잖아요. 코사인 파이가 180도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1이 돼요. 사인 파이는 0이 돼요. 그래서 이게 2의 i 파이 승은 마이너스 1이에요. 자, 여기에 우리가 수학에서 나오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 네 가지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음수, 마이너스 1. 사실 음수가 되게 우리는 쉽잖아요. 근데 음수라는 개념이 나온 거는 수학을 뒤바꿨어요. 완전히 뒤바꿨어요. 0도, 0이 사실 먼저죠. 0이란 개념, 아무것도 없다는 개념. 이게 인도에서 나온 개념인데, 그거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예전에 자연수만 있었잖아요. 0. 0이 나오고 나니까 음수도 정의될 수 있는 거예요. 1을 0으로 만드는 어떤 숫자 더하면 그게 마이너스 1인 거거든요. 마이너스 1이 있어요. 그 다음에 파이가 있죠. 원주율이 있어요. 원주율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 아시죠? 그 다음에 오늘 뭐 배운 선도 있겠지만 E가 있어요. 오일러 숫자.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허수가 있어요. I. 그래서 음수, 파이, 원주율, 허수, 오일러 수네 가지가 뭉쳐가지고 등식을 하나 만들어냅니다. 저게 구체적으로는 가장 아름다운 방정식이라 부르고요. 너무나 아름답죠. 그리고 또 약간 더 깊게 생각해 보면, 저게 지수함수, 상관함수 통합하는 것뿐만 아니라 수학의 큰 분야인데 대수학하고요, 기하학을 통합합니다. 연결합니다. 자, 대수학이 뭐죠? 더하기 빼기 사칙 연산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렇죠? A 더하기 B, A 곱하기 B 뭐 이런 거 잔뜩 계산해 가지고 어떤 답을 얻어내는 과정이에요. 가장 간단한 것 같습니다. 기하는 뭐죠? 삼각형의 뭐 내심, 외심 막 이런 거 하잖아요. 어떤 모양이잖아요. 모양을 하는 건데 두 개가 뭐 상관이 없을 것 같잖아요. 근데 오일러 공식은 두 개를 연결합니다. 왜냐? 자, 다시 한번 써볼게요. 저게 오일러 공식인데, X하고 Y 축에 단위원, 반지름 1인 거를 그리고 거기에 어떤 점을 하나 찍어볼게요. 화살표, 파란색 화살표 가는 점인데, 그 점의 X좌표는 코사인 테타겠죠? Y좌표는 사인 테타겠죠? 그래서 저 숫자를 Z라고 할게요. X 플러스 I라는 숫자. 저 숫자는 갖고 작업하는 건 대수입니다. Z끼리 더하고 빼고 막할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저 평면상의 점을 나타내죠. 그러니까 더하고 빼는 대수가 기하학의 어떤 변화로 나타납니다. 수학의 큰두 분야를 합치게 돼요. 자, 그래서 오일러 공식이 대단하죠. 그리고 사실 제가 오일러 공식을 이렇게까지 깊게 설명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양자역학은
기본적으로 우주가 파동이라는 겁니다. 근데 파동을 기술하는 함수가 있어요. 파동 함수인데 파동 함수는 오일러 공식으로 기술됩니다. 그러니까 양자역학을 아시려면 오일러의 공식부터 아셔야 돼요. 오일러 공식은 또 다른 식으로 말하면 복소수가 무엇인지, 허수와 실수로 이루어진 복합체인 복소수가 무엇인지를 정의하는데 굉장히 핵심적인 방정식이거든요. 그래서 오일러 공식을 아시는 게 양자역학의 출발점이기 때문에 오늘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기억을 되살려보죠. 오일러 공식은 지수함수로부터 정의로 시작됐죠. 그렇죠? 지수함수에다가 허수를 집어넣는 거예요. 근데 지수함수는 발산한 함수였잖아요. 근데 거기다 허수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죠? 출렁거리는 함수가 두 개가 나옵니다. 발산한 걸 쥐어버렸어요, 어떻게 보면. 그것도 이상하죠. 잘 생각해보세요. 왜 발산하는 게 왜 없어졌을까? 그것도 이상해요, 생각해보면. 그리고 뭐 이번 강의의 핵심하고 연결짓자면 파동함수 양자역학은 오일러 공식에서부터 나온다라고 볼 수 있어요. 출발점이. 그래서 저걸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 양자역학의 우주는 파동인데 그걸 기술하는 함수인 파동함수는 오일러 공식에서 기술된다. 한번 정리를 하고 가겠습니다. 이제 다음 거로 넘어가기 전에 테일러 전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거 한번 종지부를 좀 짚고 갈게요. 아까는 그냥 받아들여라 그랬잖아요. 근데 받아들이지 말고 좀 더 생각해 볼게요. 저게 전기할 수 있다면 간단히 말하면 fx가 주어졌을 때 당시 전기에서는 그 앞에 개수를 찾으면 되잖아요. 그 개수가 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전기한 거잖아요. 그렇죠? 저 개수가 뭔가고 질문해 볼게요. C0, C1, C2, C3 다항식의 개수들. 그걸 알 수만 있으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수함수 정의할 때 했던 거 거의 똑같은 작업을 해서 저걸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fx에다 x에 0을 집어넣으면 C0가 나오겠죠. 그렇죠? 다 없어지니까. 그다음 한 번 미분하고 0을 집어넣으면 C1이 나와요. 다 날아가니까. 두 번 미분하고 0 집어넣고 2팩토리얼 나누면 C2가 나옵니다. 저런 식으로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테일러 전개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거의 모든 거의자 썼었는데 거의가 미분 가능한 걸 바꾸면 돼요. 미분 가능한 모든 함수는 다항식으로 전개할 수 있다. 왜냐하면 다 개수를 알 수 있으니까. 저걸 한번 기억을 하시고 저걸 이제 많이 쓸 테니까. 자, 근데 여기까지 하면 이제 오일러 공식 발고 아 이제 좋네라고 했잖아요. 근데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 볼게요. 멜서스의 인구론에 의하면 우리는 우리의 운명은 지금 굉장히 비관적이잖아요. 꼭 그런지 이제 알아야 되거든요. 꼭 그런지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꼭 그게 맞는지 진짜 지수함수로 증가하는지 그걸 이제 보겠습니다. 근데 실제로 멜서스가 틀렸다라고 주장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베르홀스트라고 어떻게 보면 잘 유명하지 않은 수학자인데 벨기에 수학자이고요. 이분이 멜서스는 틀렸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왜냐? 인구의 증가를 기술하는 방정식은 지수함수가 아니다. 미분이 자기 자신에 비례하는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어요. 인구를 기술하는 방정식은 이렇게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로지스틱 방정식이라 불리는데 여기에서 좌변은 미분이죠. 우변은 R에 F만 있으면 자기 자신에 비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수함수가 나옵니다. 근데 그 옆에 뭐가 붙어 있어요. 1-F 나누기 카파가 붙어 있어요. 이게 뭐냐면 F가 증가하다 보면 저게 증가율을 줄입니다. 이게 직관적으로 뭐냐면 인구가 증가하다 보면 먹고 살기 힘들잖아요. 경쟁이 심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줄이려고 한다. 그 효과를 저기다 집어넣자는 거예요. 그래서 R을 growth rate라고 그러고 자기 자신의 이제 증가율이라고 그러고 카파를 carrying capacity라고 부릅니다. 이거는 어떤 시스템이 감당할 수 있는 최대의 인구예요. 어떻게 할 수 있냐? 인구가 최대에 도달해서 멈췄다면, 움직이지 않는다면 좌변이 0이겠죠. 미분값이 0이겠죠. 더 이상 움직이지 않죠. 변하지 않죠. 그러면 좌변이 0이면 우변도 0이 되겠죠. 우변이 0이 되려면 F가 카파가 되면 됩니다. 그렇죠? 그게 맥시멈이에요. 자, 저거의 그 해를 구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지금 처음 보면 어려울 거예요. 근데 하여튼 이렇게 얻어집니다. 근데 저 식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렇게 됩니다. 지수함수는 이렇게 쫙 증가하잖아요. R이 1보다 크다고 했을 때 쫙 증가하잖아요. 근데 로지스틱 방정식의 해인 로지스틱 그로스는 처음에 지수함수 증가하다가 이렇게 카파로 점근적으로 수렴합니다.
그래서 인구가 자체적으로 조절 능력이 있다. 그래서 타노스처럼 그렇게 반죽이지 않아도 우리 알아서 잘 하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주장을 했죠. 좋은 소식이잖아요. 그렇죠? 좋은 소식이고 아 여기서 이제 다 끝났구나 생각할 수 있었는데 여기서 다시 한번 또 원래대로 돌아올게요. 우리 지수함수 왜 생각했죠? 등비수열을 매끄러운 곡선을 연결하는 걸 찾으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미분명식이 나온 거잖아요. 근데 꼭 미분명식에 대해 그걸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인구가. 그렇죠? 그냥 원래 수열로 가면 어떨까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게 또 아주 이상한 예가 아닌 게요. 우리 사람은 언제든지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올해, 내년 이렇게 인구를 수정할지라도 사실 중간에 인구가 있을 것이고 그게 미분명식을 푸는 게 이상하지 않아요. 하지만 동물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동물들은 짝짓기 시즌이라는 게 있고요. 그때만 얘기를 낳기 때문에 1년, 1년 단위로 끊기는 게 굉장히 자연스럽고 어떻게 보면 미분이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구를 미분한다는 개념은 맞지 않아요. 그래서 그 경우에는 정말 수열로 봐야 되는데 수열로 바꿨을 때 토끼의 운명은 어떻게 될지 토끼의 파퓰레이션의 운명은 어떻게 될지 그걸 알기 위해서라도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이거 연구가 많이 된 거고요. 그래서 이걸 바꾼 로지스틱 이퀘이션 방정식을 수열로 다시 바꾼 것을 방금 존재한 거고 수열은 다시 차분 방정식이라고 부릅니다. 디퍼런셜이 미분이었잖아요. 디퍼런스입니다. 그냥 차이를 냈다는 얘기에서 그래서 특별하게 로지스틱 방정식을 수열로 바꾼 차분 방정식을 로지스틱 맵이라고 부릅니다. 자, 로지스틱 맵은 사실은 어떻게 생겼냐면 되게 유사하게 생겼어요. 로지스틱 이퀘이션하고. 왜냐하면 아까 F의 미분이 자기 자신에 비례하는 거에다가 어떤 걸 곱했잖아요. 그래서 증가율이 좀 줄어들게. 그래서 1 마이너스 자기 자신 함수 나누기 카파, 캐닝 캐파스를 했었는데 그거 되게 유사하게 다음 단계의 population, n 플러스 1 스텝에서 population이 Fn 플러스 1이라고 할 때 그게 Fn의 R배, 한 개 등비수열이 나올 텐데 거기다가 다시 1 마이너스 Fn을 곱한 겁니다. 사실 되게 동일하게 써 있죠. 근데 이 방정식을 어떻게 풀까 하는 게 궁금증이 들잖아요. 그래서 저 방정식을 푸는 방법은 예상했겠지만 Fn을 아무거나 정해요 그냥. Fn을 거기다 집어넣습니다. 우변에. 그럼 Fn 플러스 1이 나오겠죠. 그걸 다시 Fn 자리에 집어넣으면 Fn 플러스 2가 나오겠죠. 다시 집어넣으면 Fn 플러스 3가 나오겠죠. 그래서 계속 돌리면 됩니다. 컴퓨터로 돌려볼 수 있어요.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근데 이제 이걸 약간 시각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그림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X축하고 Y축을 그려보고요. 여기 어떤 0과 2 사이에 어떤 영역이 있고요. 이게 이제 파란색 박스인데 그걸 대각선으로 녹색 선을 그어볼게요. 저거는 Y는 X. 아주 쉬운 함수죠. 그 다음에 여기 노란색 선으로 그려진 함수가 포물선인데요. 포물선이고 R 곱하기 X 1 마이너스 X예요. 그래서 0과 1 사이에 이렇게 0이고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불룩 솟은 모양이겠죠. 저게 이제 로지스틱 맵에서 보면 우변에 있는 항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Fn을 구하고 Fn 플러스 1을 구하고 Fn 플러스 2를 구하고 왔다 갔다 그러잖아요. 그거를 시각적으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녹색 선에서 노란색 선을 갔다가 다시 녹색 선을 왔다 갔다 하는 걸 표현할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Fn을 알았다 쳤을 때 그걸 집어넣으면 노란색 선하고 만나는 점이 Fn 플러스 1이겠죠. 그건 F 플러스 1을 다시 X 값을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점선을 따라가다 보면 녹색 선하고 만나는 점 있잖아요. 그거를 내려보면 그게 Fn 플러스 1이죠. 다시 위로 올려요. 그러면 그게 Fn 플러스 2겠죠. 그걸 다시 X 값에 집어넣으려면 녹색 선을 만나는 점을 따라서 내려가면 되겠죠. 이거를 계속 반복하면 어떤 일이 되냐면 간단히 말하면 노란색 선에서 수평으로 갔다가 녹색 선에서는 수직으로 갔다가 수평으로 갔다가 수직으로 갔다가 수평으로 갔다가 수직으로 갔다가 계속 하면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계속 가게 되고 이 경우에 이 상황의 경우에서는 녹색 선과 노란색 곡선이 만나는 그 점, 접점 우리가 수렴을 하게 돼요. 그건 Fn 어떤 값을 선택했더라도 다 그 점을 수렴합니다. 그렇죠? 여기 아무거나 다른 값을 잡았더라도 다 그 점을 수렴해요. 그게 안정적인 점이에요. 스테이블 포인트예요. 그래서 토끼의 파퓰레이션이 어떤 걸로부터 시작을 했던지 간에 결국은 그 점으로 갑니다.
아까 이게 어떻게 보면 로지스틱 방정식의 경우하고 똑같아요. 그것도 뭘로 시작했던지 간에 점점점 그쪽으로 수렴해 갑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 빨간색을 따라간다. 그 말씀 드린 거예요. 어떤 점에서 시작했던지 간에. 자, 그러면 이것만 받아들이면 뭐 미분 확대니까 사고방식은 아무 차이 없네. 똑같네. 그래서 미분으로 보는 게 뭐 맞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놀랍게도 항상 그렇지 않습니다. 로지스틱 맵은 서프라이즈를 감고 있어요. 저게 사실은 굉장히 심오한 현상을 담고 있어요. 그게 오늘 뭔지 설명 드릴게요. 자, 그래서 저걸 제가 손으로 했잖아요, 지금은. 저걸 컴퓨터 그래픽으로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같은 거를 컴퓨터 그래픽 이제 위키피디아 쳐보시면 그림이 나오는데 밑에서부터 쭉 올라가는 빨간 선이 아까 그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R이 저것보다 작았을 때는 저쪽 갔다가 접점을 갔다가 두 개 직사각형 벌어졌다가 자세히 보시면 다시 한번 볼게요. 올라가면 한 점 되잖아요. 그러다 어느 지점에서는 네모가 펼쳐져요. 그러니까 두 점을 왔다 갔다 거리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토끼의 파퓰레이션이 두 점을 왔다 갔다 거려요. 가령 100마리다가 50마리다가 100마리다가 50마리다 그래요. 한 점을 간다는 소리는 계속 75마리인 거예요. 근데 100마리, 50마리, 100마리, 50마리. 그러다가 자세히 보시면 네 점을 왔다 갔다 그래요. 25마리, 50마리, 75마리, 100마리. 이거 네 개를 왔다 갔다 그래요. 그 다음에 여덟 개를 왔다 갔다 그래요. 바이퍼케이션이라고 그러는데 계속 일어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가면 세 개를 왔다 갔다 거리고 다섯 개를 왔다 갔다 거리고 모든 주기가 다 나와요. 그리고 뭐에 빠지죠? 혼돈에 빠집니다. 이거를 카오스라고 부릅니다. R값이 어느 정도 이상이 되면 토끼의 파퓰레이션을 예측할 수가 없어요. 0도 포함됩니다. 갑자기 0으로 떨어질 수도 있어요. 토끼가 다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미분 방정식이 이런 일이 안 일어나거든요. 아까 로지스틱 이퀘이션 방정식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한 점을 쫙 수렴하는데 로지스틱 맵에서는 잘 행동할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어요. 박살이 날 때가 있어요. 자, 그래서 로지스틱 맵은 카오스를 품고 있다. 카오스를 깊게 얘기하려면 되게 이제 시간을 또 많이 들어야 되고 이 강의를 뭐 다른 강의 한 번 더 해야 되는 건데 카오스는 일단 주기가 없는 거예요. 비주기성이고 두 번째 특징은 초기 조건에 굉장히 민감해요. 초기 조건이 처음에 하나가 있으면 어떤 데를 갈 텐데 왜냐면 이거 방정식이기 때문에 이 점으로 시작하면 반드시 그 점으로 가요. 하지만 이 점과 약간 다른 점에서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보통은 결과도 약간 달라야 되겠죠. 근데 카오스는 약간 다른 차이가 굉장히 큰 차이로 증폭이 됩니다. 우리 기후가 그렇거든요. 지금 기후 위기 나왔잖아요. 그래서 약간의 차이가 큰 차이를 내서 태풍이 우리나라 관통할지 어디로 관통할지 아무것도 모르게 되잖아요. 그래서 태풍을 기술하는 방정식 혹은 기후를 기술하는 방정식도 카오스에 빠집니다. 근데 로지스틱 맵은 되게 단순하잖아요. 폼을 쏘나고 왔다 갔다 거리는 거죠. 거기 안에 카오스가 담겨 있어요. 저게 뭐냐면 X축이 R값이에요. 증가율이에요. 그리고 Y축이 파퓰레이션이 어디를 수렴하냐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R값 0에서 4까지 바꿔가면서 저걸 그린 거예요. 처음에 저게 이제 그림이 반복이 되는데 처음에 막 퍼졌다가 수렴을 하잖아요. 그걸 수렴한다는 소리예요. 자, R의 처음 단계에서 0이죠. 그러니까 0으로 수렴해요. 그러니까 증가율이 너무 작으면 다 0으로 가요. 다 죽어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 되면 하나로 가잖아요. 그게 어디서 자연스럽게 수렴한다는 좋은 점이에요. 그게. 근데 어느 점을 가면 두 개잖아요. 두 개 갈라져요. 바이퍼케이션이라는 거거든요. 두 개 왔다 가리고 자세히 가면 네 개로 가거든요. 네 개에 여덟 개, 아까 열여섯 개, 서른두 개 이렇게 빡 되거든요. 그래서 어느 순간 갑자기 세 개가 나와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2의 배수로 가다가 갑자기 세 개가 어떻게 나오죠? 보통은 못 나오죠. 근데 케이오스에 빠지면 카오스에 빠지면 그런 일이 나올 수 있고 모든 주기가 다 나옵니다. 그리고 카오스의 특징 중 하나가 자기 반복적인 구조예요. 저기 지금 동그란 게 펼쳐 있잖아요. 그걸 확대해 보잖아요. 그 원래 거하고 똑같아요. 계속 확대해도 계속 똑같아요. 무한히 자기가 자기 자신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저렇게 신기한 현상이 아까 로지스틱 맵에 이런 되게 간단한 방정식이잖아요. 옆에 써 있잖아요. 저기에서 그냥 나와요. 자, 근데 여기서 질문해 볼 수가 있죠.
미분 방정식은 우리가 자연선 솔루션을 갖잖아요. 그 자연식의 솔루션을 갖는데 차분 방정식은 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럴 수도 있고, 그런 어떤 영역이 있었죠. 아닌 영역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카오스에 빠질 확률이 더큰 거예요. 근데 어떻게 생각하면 그렇게 이상하진 않은 게 미분 방정식은 매끄럽게 연결하는 가정이 있었잖아요. 수율은 그 가정이 없는 거거든요. 이 값이 그 답을 연결하는 어떤 방정식은 있지만 그게 꼭 부드럽게 연결되라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도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실제로. 근데 미분 방정식을 쓰는 순간 우주가 자연스럽게 매끄럽게 이어진다는 암묵적인 가정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더 생각해 보시면 시간이 연속적이라는 개념이 들어간 거예요. 시간은 잘게 쪼갤수록 그 계속 쪼갤 수 있다는 개념이 들어간 거잖아요. 어떻게 그거 알죠? 사실은 가만 물어보면 몰라요. 시간의 어떤 최소 단위가 있을지도 모르거든요. 우리가 일단 너무 짧아가지고 모르겠지만, 가령 영화는 그렇 거잖아요. 영화는 연속적으로 영화를 보지만, 그건 사실 전기 화면을 계속 보여주는 거잖아요. 거기서는 최소 단위가 있거든요. 1초의 프레임 수가 딱 정해져 있거든요. 우리 우주가 진짜 그럴 줄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모르죠. 프레임 수가 굉장히 짧아서 그럴 줄 모르잖아요. 그래서 미분 방정식 쓴다고 주장하는 거는 우리가 우주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우주는 매끄럽게 작동하는 것이다. 그런 믿음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의 근본적인 방정식, 근본적 원리가 왜 미분 방정식 써지냐? 우리의 믿음이 거기 들어가 있다. 우주는 매끄럽게 작동하는 것이다. 라는 믿음이 들어가 있다는 저의 철학을 전달해주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처음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우주는 근본적으로 미분 방정식을 기술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특히 이제 라플라스의 악마를 얘기하면서 미분 방정식은 불연속적 수열을 부드럽게 연결하는 함수를 찾는 방법이다. 그걸 통해서 등비 수열을 부드럽게 연결하는 함수는 지수 함수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지수 함수를 정의하기 위해서는 미분 방정식을 써야 되는데 그 미분 방정식은 미분이 자기 자신과 같은 함수다. 그렇죠? 그다음에 사인 코사인 함수도 미분 방정식으로 정의할 수 있었는데 두번 미분한 게 자기 자신이 마이너스 1을 붙이는 거고, 근데 그 과정에서 저희가 다항식을 전개하는 거, 테일러 전개 했었죠? 근데 테일러 전개하는 거 보는 과정에서 거치기 위해서 반은 사인이고 반은 코사인이었잖아요. 그렇죠? 그걸 알수 있었고, 그거를 엄밀하게 하는 방법은 허수를 집어넣는 거였어요. 그렇죠? 그것에 나온 게 오일러의 공식이었죠. 오일러 공식을 통해서 지수 함수는 삼각함수와 통합이 됩니다. 다시 기억을 되살려 드리면 2의 ix승은 코사인 x 더하기 i 사인 x. 그리고 이거는 양자역학에 굉장히 중요하게 쓰인다고 말씀드렸어요. 파동함수는 이 공식으로 쓰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메시지는 뭐였냐면 첫 번째 질문, 첫 번째 주장으로 돌아간다면 우주가 근본적으로 미분 방정식이 기술된다고 했는데 만약에 아니었다면 어떻게 됐었을까 질문을 해볼 수가 있죠. 그래서 로지스틱 맵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만약에 아니었다면 특히 로지스틱 맵을 보면서 알수 있었던 교훈은 뭐였냐면 우리의 운명이 카오스에 빠질 확률이 컸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이상하지 않은 게 수열은 어떤 시점과 어떤 시점을 부드럽게 연결한다는 믿음이 부여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부여했기 때문에 미분 방정식이 기술된다고 믿는 거고, 만약에 아니었다면 우리는 혼돈의 우주에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걸 이제 또 생각해 보면 고전역학적으로는 혼돈이 자주 일어나는데 거기서는 어떻게 된 거냐? 거기서는 미분은 시간에서 미분은 여전히 미분 방정식 써지지만 공간에 대해서는 연결성이 없거든요. 입자가 여기 있는 거, 입자 여기 있는 거는 두 개가 서로 상호작용을 하긴 하지만 부드럽게 연결되었다는 보장은 없거든요. 그래서 고전역학에서는 카오스가 심심치 않게 나타납니다. 근데 양자역학에서는 파동함수라는 게 있어서 그거는 시간과 공간 모두 연속적으로 부드럽게 연결돼 있어요. 그게 파동이죠. 파동은 끊기지 않고 부드럽게 연결돼서 출렁거리는 어떤 겁니다. 그래서 양자역학에서는 근본적으로 카오스가 없습니다. 양자 카오스라는 건 근본적으로 없어요. 그런 단어는 존재합니다. 근데 그 단어는 실제로 존재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사람들이 그런 개념이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만들었던 단어였는데 결국 없다는 게 증명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근본적으로 미분명에서 기술되는 것 자체가 사실 쉽지 않은 문제고요. 우리가 이제 양자학을 배우게 되면 바로 슈레딩거 방정식 쓰고 시작하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그게 왜 그럴까라는 의문이 들었어요. 제가 처음에 배울 때 왜 꼭 그렇게 시작을 해야 되지? 왜냐 파동함수도 어려운데 왜 꼭 그렇게 시작을 해야 되는 생각이 들어서 이 얘기를 드렸고요. 나중에 다음번 강의에서 계속 미분방정식을 쓰게 될 것이고 그때마다 이거를 한번 기억해 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그렇게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그렇게 내리겠습니다. 네, 교수님 오늘 첫 번째 강연 정말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여러 학자들이 이제 인류의 미래나 번영을 예측하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해왔다는 걸 알 수 있었는데요. 혹시 교수님께서 라플라스의 악마처럼 이 미래를 완벽하게 예측할 수 있는 방정식을 가지고 계신다면 그런 인류의 미래나 번영 외에 교수님께서 개인적으로 예측하고 싶은 게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아, 네. 굉장히 좋은 질문이시기도 하고 굉장히 개인적인 질문에서 어떻게 답할지 굉장히 어려운데요.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어떻게 될지 예측하는 방정식을 찾고 싶겠죠. 그렇죠? 근데 저는 구체적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실은 이거 약간은 질문하신 방향과 같은 방향인지 다른 방향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평생 하고 싶은 게 뭐냐 제 존재 의미를 알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저뿐만 아니라 인간의 인류의 존재 의미 그러니까 그런 거를 까지 인류가 갈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인류의 미래뿐만 아니라 인류가 그런 어떤 지식의 단계에 도달할 수 있을까? 또 궁금하고요. 사실 과연 그렇게 될까도 궁금합니다. 네, 오늘 강연 너무 잘 들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아까 라플라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이제 뭐 말서스 같은 경제학자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셨고 동시대 분들이라던 점이 조금 흥미로웠는데요. 혹시 오일러의 경우에도 저희가 오일러의 숫자 얘기도 해주셨고 그리고 오일러의 공식 말씀도 해주셨는데 동시대 분이셨는지 아니면 언제쯤 이런 것들이 발견이 됐는지가 궁금합니다. 네, 좋은 질문이십니다. 사실은 오일러는 약간 앞선 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1740년대 정확히 48년이라고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분은 조금 앞서 있었죠. 근데 재밌는 걸 또 하나 말씀드리면 사실 오일러의 공식 자체는 오일러가 완벽한 형태로 증명한 건 맞지만 사실 그 전에 흔적들이 있었어요. 드무부아르라는 사람이 있는데 드무부아르 공식이라는 것도 있었고 사실 오일러 수 자체는 베르누이라는 분이 먼저 얘기했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런 어떤 노력들이 모아져가지고 오일러가 됐고 그것들이 미분방정식의 근본을 만들면서 나중에 이런 수학자나 경제학자에 영향을 미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오늘 강연 너무 재밌게 들었는데요. 제가 오늘 강연에서 특히 흥미로웠던 부분은 테일러 전개가 흥미로웠는데 우리가 잘 모르는 함수 혹은 이해가 어려운 함수에 대해서 다항식으로 전개해서 이해폭을 넓히는 방법이라고 제가 오늘 이해를 했는데 살펴보면서 이게 원함수를 미분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혹시 테일러 전개가 가능한지 혹시 원함수를 미분하지 못하면 테일러 전개가 불가능한지가 궁금했습니다. 네, 그 원함수를 미분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죠. 사실은 수치적으로 그러니까 함수 자체가 너무 복잡해서 못하거나 아니면 아예 함수가 수치적으로밖에 얻어지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원래 어떤 식의 공식이 있는지 모를 때가 많고요. 그냥 숫자적으로 얻을 때도 많고 그때는 아예 미분하는 게 모르죠. 공식 자체가 없으니까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수치적으로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못하는 경우니까 그러니까 아까 원래 미분의 원래 정의로 돌아가서 굉장히 짧은 범위 내에서의 두 값을 취하고 그러니까 기울기를 나누기를 정해야 하는 방법밖에 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사실은 실제적으로 그렇게 많이 하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교수님, 그 미분방정식에는 우주가 연속적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인간의 믿음이 반영되어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 실제 그 믿음이 미분방정식으로 기술되는 물리 법칙이 실제로 세상을 잘 예측하고 성공적이라고 한다면 이 우주가 실제로 연속적이라고 볼 수 있는지 존재 자체가 연속적이라고 볼 수 있는지가 궁금했고요. 이런 측면에서 우주의 언어가 미분 방정식이라고 말씀하셨는지도 궁금했습니다. 예, 사실 결론은 정확히 맞고요. 제가 그 말씀을 전달해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미분 방정식으로 잘 기술됨으로 결국은
시공간이 연속적이지 않을까라는 걸 말씀드렸던 거고요. 그게 메인 메시지이긴 합니다. 근데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건 뭐냐면 그 지금 잘 기술되어 왔잖아요. 근데 계속 물리가 발전하다 보니까 항상 과학이라는 게 잘 기술되지 않은 영역까지 계속 침범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계속 그 발견이라는 게 그런 거죠. 그래서 어느 단계까지 갔냐면 중력을 설명해야 되겠다. 양자역학적으로. 양자 중력을 설명해야 됐다. 그 단계까지 갔어요. 근데 잘 안 맞아요. 모든 수학이 다 고장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혹시 시공간이 불연속적이지 않을까라는 의심을 실제로 물리학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에 최소 단위가 있다. 그래서 양자 중력에 그런 생각을 실제로 하는 사람도 있고요. 우리가 그것부터 뜯어 고쳐야 되지 않는가라는 그런 아이디어가 있어서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수님 유익한 강의 감사드립니다. 저는 라플라스의 악마라는 영화에서 궁금한 점이 하나 있는데요. 그러면 그 미래를 예측하는 그 방정식에는 그 영화에 나온 그 방정식에는 인간의 자유의지가 반영되지 않은 것인가요? 네, 상당히 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하셨고요. 아까 소제목이 자유의지는 존재하는가라는 질문이었잖아요. 그래서 영화만 보면 자유의지가 없다는 내용이죠. 왜냐하면 영화 끝에 이건 스포일 안 시켜드리고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자유의지가 끝까지 없어야 된다는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 어떤 반전 아닌 반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화만 보시면 자유의지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거는 자유의지가 있으면 그런 방정식이 존재하지 않겠죠. 그래서 그거는 맞는 말씀이고요. 실제로 자유의지가 있느냐 없느냐라는 질문을 할 수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자유의지는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왜 있는지는 이제 굉장히 깊게 얘기를 해서 오늘 짧게 설명드릴 수는 없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없으면 너무 외롭잖아요. 우리가 하는 행동에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저는 우리가 하는 행동에 의미가 있기를 바랍니다. 과학적인 태도가 아닐 수 있어요. 하지만 바라기 때문에 그리고 생각해보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재밌는 강의 잘 들었습니다. 특히 미분 방정식과 차분 방정식 사이의 이제 관계를 되게 흥미있게 들었는데요. 저희가 이제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할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 영화처럼 이제 연속적이지 않고 이산적일 수밖에 없는데 그럴 경우에도 어떻게 저희가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뭐 얼마나 어떻게 이제 신뢰하고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굉장히 좋은 질문이시고요.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수치 계산에서는 항상 진짜 연속적인 건 없잖아요. 항상 미분도 차이를 내고 미분 방정식도 조그만 차이를 계속 그 마치 톱니바퀴가 연결되듯이 이렇게 전달해가면서 구하는 거거든요. 모든 게 다 차분 방정식이에요, 사실은. 그러면 아까처럼 그런 이상한 문제가 발생하지도 않냐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근데 다행히도 미분 방정식을 이렇게 차분 방정식을 살짝 바꾼 것들은 잘 작동합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근데 잘 작동하지 않는 경우를 사람들이 찾았어요. 그게 카오스입니다. 그래서 로렌트라는 분이 그 카오스라는 걸 찾을 때 본인의 방정식을 돌렸어요. 돌렸는데 컴퓨터로 돌렸습니다. 근데 내가 오늘 돌리는 거하고 내일 돌리는 거하고 조금 다른 거예요. 조금 다른 거예요. 근데 그게 왜 그런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초기 조건을 집어넣을 때 약간의 차이를 집어넣는데 그게 정말 달랐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차분 방정식에서 얼마나 잘 이렇게 쪼개느냐 그것만 살짝만 바꿔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결론만 말씀드리면 미분 방정식을 차분 방정식 바꿨을 경우에도 다행히도 대부분 잘 작동하는데 아닌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 카오스가 일어나는 상황이구나 하고 거꾸로 유추해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도 강의 잘 들었습니다. 그 제가 알기로는 유체 운동을 기술하는 나비의 스토크스 방정식이 존재를 한다고 알고 있는데 이제 아직까지 근사해가 아니라 그 방정식의 정확한 해를 구하지 못하고 알고 있어요. 만약에 이 정확한 해를 구할 수 있다면 날씨 예측이 완전한 100%의 예측률을 자랑하는 그런 모델을 만들 수도 있다고도 들었는데 그게 불가능한 이유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미분 방정식과 이 현실의 차분 방정식의 차이에서 오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수학적인 이유가 있는 것인지 궁금하고요. 만약에 이게 수학적인 한계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마치 그러니까 불확정성 원리처럼 근본적으로 풀 수 없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이 방정식을 완전히 풀 수 있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네, 좋은 질문이시고요. 나비어 스토크스 방정식은 말씀하신 것처럼 유체 역학 기술은 근본적인 방정식이고요. 사실은
유체를 기술하는 뉴턴 방정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유도 과정에서 뉴턴 방정식 쓰거든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걸 정확하게 풀 솔루션이 없거든요. 없고 그러니까 실제로 어떤 게 있냐면 미국 클레이 수학 연구소라는 데가 있어요. 여기서 밀레니엄 문제라는 걸 냈어요. 그래서 밀레니엄 문제를 내서 그 중에 하나가 나비에스택스 방정식을 푸는 겁니다. 사실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나비에스택스 방정식에 해가 있는지 없는지 증명하는 게 사실 그 100만 달러를 주는 상금이 걸린 문제고요. 그래서 해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요. 해를 찾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저거를 수치적으로밖에 못 풀고 그래서 지금 날씨 예측을 전혀 못하고 있는 거죠. 근데 저는 근본적으로는 푸는 게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하는 게 카오스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도 카오스가 일어나거든요. 그 터뷸런스라고도 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데 초기 조건을 살짝만 바꿔도 해가 완전히 달라지는 게 얻어지거든요. 태풍 경로 아까 말씀드렸는데 초기 조건 약간 달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여러분 관측소를 세우잖아요. 관측소를 뭐 10km마다 세울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정도 갖고는 예측이 불가능한 거예요. 관측소를 1m마다 세운다, 10cm마다 세운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작은 차이가 태풍을 예측할 수 없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그 솔루션은 있을 텐데 수학적으로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예측이 불가능한 거죠. 실질적 의미에서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그걸 예측하지 못다고 생각하고요. 그거는 불확정성 원리가 좀 다르긴 하지만 근본적으로 못 풀다, 실질적으로 못 푼다는 면에서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지금 첫 번째 강의에서는 미적분학을 설명드렸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강의는 들어가며의 2탄으로 고전역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고전역학을 양자역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꼭 알아야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바로 들어갈 수도 있지만 고전역학을 알면 양자역학을 더 풍부하게 이해할 수 있고요. 그다음 고전역학에서 양자역학 어떻게 넘어가는지가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뉴턴역학, 고전역학, 특히 뉴턴역학을 말씀드리고 제목으로는 중요한 것은 변화의 변화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왜 그런지 중요한 것이 왜 변화가 아니고 변화의 변화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기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